안녕하세요. 민준이의 색스폰 도전일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작년 12월 21일 날 그때 올바른 소리 내기하고 옥타브 도약 연습을 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새 지금 우리 민준이는 밴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을 구부리는 것을 밴딩이라고 해요. 밴딩. 음이 우리가 이 연주할 때 일자잖아. 네. 이거를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구부리는 거야. 한번 라를 잡고 한번 라를 일자로 쭉 가보세요. 하다 올라가. 다시. 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입을, 아래 입술 벌려야 돼요. 턱. 그러니까, 이 리드가, 요 리드가 내 입술에 이렇게 될 때 좋은 소리거든.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음정이 떨어지는 거야. 즉, 음을 구부린다는 거는 음정을 내 마음대로 갖고 논다, 이거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근데 호흡이 짧잖아. 한 번만 쑥 갔다가 떨어뜨렸다가 자 스톱 우 얘를 떨어뜨릴 때는 뭐가 필요해? 바람 그래서 우 해보세요 말로 우 근데 우 할 때는 바람이 따라 들어가야 돼 응? 우후 우와 몸이 떨어지 턱이 아니야 우와 움직여야지 이게 어째 우와 너무 많이 떨어져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야? 리드가 아무것도 해질 않아, 그치? 내 턱이, 움직여줘야지. 움직이는 거야, 다시. 하강시켰다, 올라온다. 이거 다시. 누이요. 이번에는 내려갔다 올라왔지만 떨군다 이렇게 놓는 거야 우 그렇지 다시 이건 잘 되네 이게 뭐야 원음정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드롭 원음정에서 낮은 음정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이걸 거꾸로 낮은 음정에서 원음정으로 올라오는 것을 스쿱 뭐라고? 스쿱 해봐. 스쿱 올라갔지? 해보세요. 스쿱 발음은 오우 해보면 돼. 바람 더 주고 아이고 아니야 얘는 그렇지 오우 또는 하우 벌리고 얘가 벌려야지 안 나게 이건 잘 안 되네 다시 들어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다시
밴딩이 하나고, 요걸 가운데를 딱 자르면, 드롭, 스쿠, 드롭, 스쿠. 뭐야, 이게? 들어? 스쿠? 봐봐, 드롭, 드롭. 더 떨고 가. 그렇지. 그 다음에, 스쿠. 그렇지. 아, 좀 더 떨고. 스쿠. 이제, 이제 드롭, 스쿠. 이해되지? 네. 그러면 요 다리를 붙이면은, 우, 우, 드롭, 스쿱이 다 들어가죠. 해보세요. 우, 다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 시작. 우, 우 할 때 바람을, 우, 이제 바람을 보완시켜야 돼. 너무 오버되면 안 돼요. 오케이, 브라보. 자, 요거 이제 한 번 했지. 두 번. 두 번. 다시, 다시. 지금 이제 이거를 많이 벌리기 때문에 바람이 쑥쑥 들어가서 짧은 거야. 그럼 여기를 어떻게 돼? 조금만. 조금만 내려봐. 우, 조금. 그래서 내 입술이 여기서 우, 와, 이만큼이 아니라 우, 요만큼. 우. 아까는 후, 이렇게 했잖아. 뭐야, 다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면은, 우오, 이 폭을 작게 하면은 뭘로 가? 비브라토로 가는 거야. 네가 만들어 봐. 우와우와우와우와. 아, 연결. 우. 와와와.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봐. 기쁘니까 그러지. 우와우와우와 해봐. 우와우와우와. 이거 우와우와우와 하지 말고. 우오오 이걸 붙었다. 우오오 우오오오 봐봐. 우오오오 그렇지. 바람이 나가자. 그렇지. 위치 쪽으로 다시. 음이 떨어지잖아. 내가 바람을 조금 더 준다. 우와와와 이런 식으로. 다시 해봐요. 우와와와와. 그렇지, 다시. 오케이, 다시.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힘이 들어가서 그래. 그렇죠. 이번에는 이빨로 내 입술을 이렇게 여기 눌러봐. 그래서 얘를 씹어. 아프지? 세게 하면 아플 거 아니야. 요 기분으로 내 이빨이 얘다. 내 이빨이 위에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씹어봐야 돼. 우, 아까 우워워워워 한 거보다 이렇게 하니까 더 가까워졌지. 그래서 좋은 비브라토는 원음정에서
사라지지. 한번 사라져 볼까? 그렇지. 오케이. 자, 바로 소리를 작아져 봐. 다시 한번. 오, 굿. 그럼 여기다가 뭐야? 오, 음악. 와. 감정선야, 이 비브라토는. 그지? 노래 비브라토 잘하잖아. 응. 똑같은 거야. 내는 이 비브라토를, 색소폰은 요걸로 하는 거야. 입술, 턱, 배 움직여서, 오, 왕왕왕왕 움직이면 바람 팍팍 들어서 안 돼. 아까, 요 기분으로. 보세요. 작아지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람이 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비브라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밴딩. 우, 오, 우. 한번 해보세요. 우, 오, 우. 바람 보완.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 우, 로. 떨군다. 풀어. 자, 여기서 떨군에서 올라간다. 그렇지? 스쿱이 뭐냐면 국자란 말이야. 국, 이렇게 건지듯이 하, 아래 것을 건져 올리는 거야. 근데 넌 드롭은 잘 되는데 국자가 안 되네. 다시 드롭 스쿱 시작. 바람을 더 필요로 해. 그렇지. 자, 밴딩의 연속. 네 번만. 우오. 깊어요. 올라오는 시간 걸리잖아. 아주 좁고. 그러면서 점점 빨리 가는 거야. 너 저기 축구 좋아하지? 축구공 탕탕탕 가깝게 하면 이게 더 빨라지지. 탕탕탕탕탕탕탕탕. 얘도 이거야. 이거 이게 축구공 아니야. 그게 그 확 빨라졌잖아. 생생생. 저기 너 이거 물에서 이거 제비해봤어? 아, 그러면 공을 탁 딱 났어. 그럼 얘가 텅텅 대다 이렇게 되지. 네. 똑같은 거야. 이게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더 가까워지면서 죽는 거야. 해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그렇지. 처음부터 와와와와. 그거 아니라? 와와와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금 밴딩과 연속의 비브라토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럼 텅잉과 비브라토를 연결시켜 본다. 라를 잡고 텅잉 라. 그대로
네 번 했으니까 네 번. 숨이 차. 아껴 해야지, 아껴. 조금 빨리 해봐, 그러면. 템포는 똑같지. 그러면 빨리 해볼까? 다다다다다다다와와와 말해봐. 다다다다다다다다다와와와. 그렇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와와와와와와와. 그렇지. 작아지면서 다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와와와와와와와. 자동으로 걸리게끔 충분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응.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밴딩, 비브라토 이제 연습이 들어갔어요. 요거를 해서 이제 다음 우리 민준이의 일기에는 멋진 노래하고 같이 연주곡에 적용시키는 법을 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색소폰 연주로 감동을 주고 또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우리 민준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